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이번 달 5월 달부터 중반기, 하반기, 12월 사이에 어느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선방하는가 이 부분을 갖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주를 분석하고 설명을 할 때는 전체를 놓고 봐야지만 오늘은 일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간 중에서 어떤 일간이 선방하는가 한번 십간을 적어 보겠습니다. 갑을 병정 목이 경신 인계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이 중에서 2022년도 5월에서 2022년도 5월에서 올 12월까지 이 사이에서 그래도 어떤 일간이 가장 선방하는가 저에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저는 이 중에서 첫 번째 가장 먼저 뽑는 것을 신금을 뽑겠습니다. 신금. 일간 신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토를 뽑겠습니다. 기토. 기토. 일간 기토와 신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5월에서 12월 달 사이에 어떤 부분에서 저는 좋을까? 좋은가? 첫 번째는 뭐냐? 혹시 취직 시험을 하고 있다면, 준비를 하고 있다면, 공무원 시험 준비를 공시생이라면, 시험 운, 취직 운. 이 부분이 저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곁들여서 뭐냐? 배우자 이성운. 이성운. 기토와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 누구 어떤 사람에 한해서 여성에 한해서 여자분에 한해서 이성운 배우자운이 올해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토와 신금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중에서도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저는 만약에 하반기에 11월 달 양력 11월 달에 시험이나 취직이나 아니면 어떤 이성에 관계된 거라면 한번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기토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참고할 것은 혹시 9월달 양력 8월달 넘어서 8월 말기에서 9월달 즈음에 이것도 참고해 보는데 얘는 조금 세모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보다는 급이 좀 낮다. 11월보다는 좀 낮다. 급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하반기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이 신금은 많습니다. 혹시 신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 당장 지금 이번 달 5월 달 4달이죠 5월 달 양력으로 5월과 6월과 7월 달 저는 한번 괜찮다. 그 다음에 10월달, 12월달 이 신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하반기, 기토는 상반기를 노렸어야 됩니다. 올해 상반기, 올해 1월, 2월, 1월에서 7월달을 노려보는 것이고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5월, 6월, 7월, 10월, 11월달 이 달이 괜찮다. 어떤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중에서 저는 10관 중에서 왕중왕다 이렇게 본 겁니다. 시험은 여러 가지 이성운 그 다음에 취직운 노려볼 만하다. 5월, 6월, 7월, 10월달, 11월달 그러니까 하반기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이 신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해보시고 이 시기를 활용해서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건은 하나가 있다. 어떤 조건이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의 앞으로 설명하는 건 그렇지만 단
신강사주였다 이걸 예를 들어 신강사주 사주가 신강사주에 한해서 이렇다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신강사주에서 신학사주는 약합니다. 근데 신강사주는 굉장히 당기는 힘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신강신약을 만약에 나는 모른다 모르는 경우는 그래도 근데 기토와 신금은 이런 달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달에 비해서는 분명히 유리한 달이니까 참고해 보시라. 그러나 신강한 사주는 반드시 내가 이 시기에 목적을 좀 취할 수 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한 의지를 갖고 한번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와 신보다 좀 떨어지지만 두 번째로 선택하라면 저는 병과 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병정. 그리고 인수를 선택하겠습니다. 인수. 병정과 일간 병화와 정화, 인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올해는 그래도 조금 기, 신에 비해서는 좀 약하지만 선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병정은 무엇을 원하느냐? 병정. 병정은 남자에 한해서 이야기입니다. 남자에 한해서 이때는 배우자운, 이성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때.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남녀 상관없이 재물에 대해서 괜찮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취업과 공시,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 대한 것은 조금은 여기에 비해서 약하지만은 취직, 기업 들어가거나 취업 이 부분과 돈과 관련된 부분, 장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병과 정은 임은 올해는 그래도 좀 선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달이냐? 어느 달에 이 병이 있냐, 병이 저 있나요? 병화를 갖고 있는 일간은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이번 달, 5월 달도 약간 이건 약간 선방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9월 달 정도를 한번 노려봐라. 양력 9월 달에는 생각지 않게 돈이 들어올 수가 있을 것이다. 8, 9월 달 한번 도전해봐라 이걸 이야기죠. 8, 9월 달. 특히 8월 달과 9월 달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정화. 정화는 병하고 다르게 이때는 뭐냐?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다면 한번 노려볼 만하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면 남녀노소, 남자, 여자 상관없이 남자, 여자 상관없이 한번 준비해볼 필요가 있다. 올해 이민년에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취업기운이 있다. 언제냐? 이렇게 나온다면 제가 8월달 이렇게 양력 8월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8월달과 11월달을 한번 도전해봐라. 11월달, 12월달 하반기에 4.4분기에 취업운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때 어떻든 정화에게는 좋은 취업과 관련된 혹시라도 이때 취직을 해서 아니면 취업을 해서 합격을 해서 이때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병과 정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번 일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지나가는 것보다 한번 병과 정을 갖고 있거나 기와 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일간 인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올해는 돈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노려봐라 이거지. 돈, 재물. 남자에게는 이것은 이성에 관계된 문제다. 이성. 그러니까 이성이 생길 수 있는 해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여자는 해당상이 좀 약하고 남자는 특히 강하다. 돈과 관련된 남녀 노소 일간 임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일단 뭐냐면 돈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치고 나가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느 달이냐? 어느 달이냐? 인사오술. 인사오미술. 해. 근데 여기서 들어오는 건 인사오미술인데 이는 이미 지났으니까 이는 지났으니까 사오미 이번 달 다음 달 계속 가자는 사오미술해. 그래서 임수도 돈과 관련된 부분에 한번 괜찮다 치고받기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미월과 수월은 미와 술월은 이때는 여성에 한해서는
여성의 한에서는 일과 관련된 부분, 업무, 일 관련된 부분에서 승진이나 좋은 소식을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봐라. 그런데 조건은 하나가 있더라, 아버지요. 신강했을 경우에 의하겠죠. 신강한 사람들은 괜찮다, 한번 노려볼 만하다. 다시 이야기해서 또 신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신약한 경우는 조금은 여기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냥 흘려가고 그냥 그 달을 놓치는 것보다 한번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일간식간 중에서 저는 신금자체를 가장 여러 가지 종합선물이나 종합적인 기운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신금이고 기토와 신금은 급이 좀 크다. 그러니까 뭐냐, 기토와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의 목적을 좀 취할 수 있는 기운이 굉장히 강한 해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전을 하라, 치고받고 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놓치면 안 된다. 어쨌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치고 나가자,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정, 임, 이런 부분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토는 하나, 팁은 기토는 뭐냐, 양력으로 진 4월달과 8월달, 양력 8월달, 11월달, 12월달 이 달을 한번 참고해봐라. 양력으로 진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 무토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토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달을 한번 참고해봐라. 돈과 관련이 좀 있을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그래도 이 달의 돈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번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일간은 어떠냐? 나머지 일간은 조금 때를 기다리고 오히려 앞으로 한 5,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내년을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 얘네들은 올해 좀 자기들이 좀 치고 나가는 거고 나머지 일간들은 내년에 그 상태를 자기들이 좀 치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간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간 하나만 갖고 제가 설명을 하는데 그래도 이 일간 하나만 가지고 심각한 경우 하반기가 어떻다,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설명, 유추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한 이야기를 한번 그래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분들, 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전에 한 이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치고 나가고 이 일간에 해당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만 더 준비해서 더 좀 갈고 닦고 칼을 갈아서 내년에 그 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